자, 마운트 앤 블레이드 워밴드 팬도리온 시작합니다. 샌드박스형 ARPG 게임으로 높은 점수와 중수 점수 가능한 게임입니다. 뿅! 자, 빨리 가죠. 아, 나 이거 켰는데, 오늘 방송을 켰는데 뭐냐? 아, 버전을 잘못 킨 건가 내가? 뭐야? 어, 잠깐만. 아, 내가 오늘 방송을 켰는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뜨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아, 잠깐만, 너 뭐야? 제대로 켰잖아. 어, 세이브 어디 갔어? 아, 잠깐만, 세이브가 없는데? 아니, 오늘 켰는데 마블이 네이티브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처음에 키면 원래 내가 가장 최근에 한 모드 상태로 되거든요. 뭐 어떻게 된 거야? 패킹 당했어? 뭐야? 속성 업데이트 로컬 파일 로컬 컨텐츠 폴더 세이브 파일 어떻게 보지? 아, 잠깐만. 저 어이가 없네. 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오늘 왜 이러냐. 아니, 키자마자 방송 제목을 바꾸잖아. 마블로 바꿨는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뜨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해서 뜬 거겠지 뭐. 그쵸? 뭐 이상한데? 뭐 진짜 해킹당한 거 아니야? 뭐 갑자기 가이드라인 떠. 아니, 나는 집에서 컴퓨터 하는데 그게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아이디가 없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런 게 어디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 자동 저장이 되는 게임인데 뭐 어떻게 이게 돼? 아니, 왜 삭제돼 있냐? 아니, 내 컴퓨터가 삭제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내 컴퓨터가 왜 삭제돼 있어? 아직 녹화 파일 있거든요? 엄청나지? 이렇게 잘 풀리면 이렇게 잘 풀리잖아요? 오늘 이거 안 했으면은 뻥 수고하셨어요. 이거잖아. 아, 잠깐만. 펜도르의 예언 3.93? 아, 잠깐만요, 님들. 방송이 보이나요? 이게 게임 함 이게 잠깐만요. 봐봐요. 잠깐 봐봐요. 이게 3.93이죠, 지금. 아래 3.93 이거죠. 아, 네, 잠깐만. 너무 뜬금없으니까 내가 어이가 없네, 진짜. 자, 잠깐만. 아이씨. 하면 자 보면은 3.92죠 지금. 이거 아까 화면으로 보면 93이거든요? 93이죠 지금. 아니, 버전 업데이트를 자기 맘대로 해? 아니, 업데이트가 되는데 버전이? 아, 잠깐만. 아, 이거 펜더르가 업데이트된 거죠? 이거 마블은 그대로고. 아, 야, 잠깐만. 뭐 하고 있는 도중에 업데이트됐어. 아니, 이런 기능이 있어 게임에? 업데이트 해주는 기능이? 아니, 기능이 있건 없건 업데이트를 밑도 끝도 없이 하면 어떡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나 어이가 없네.
아니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페이크였고 뭐 이상한 게 뜨는데 컴퓨터에? 잠깐만 스팀 업데이트라고 쳐야 되나? 아니 나는 모드 잠깐 모드를 내가 어떻게 깔았지 저거를? 카페에서 깐거 아닌가? 아씨 잠깐만 팬도르 업데이트 아니 업데이트가 돼 있어 아니 2일 전에 내가 3.92로 했는데 3.93이로 업데이트가 됐다니까 지맘대로? 아 나는 건들지도 않았는데? 진짜 안 건드렸는데? 어디 뭐 뜨는 거 없어? 아니 뭐야 업데이트 하면 어떻게 돼? 그냥 이거 할 거야 뭐 3.91로 할 거야 뭐 업데이트 지맘대로 했어 진짜 어떡할 거야 이거 잠깐만 나 어제 쿠알리스 보석 4개 먹었거든요? 어제 4개 먹어서 재밌어서 킨 거예요. 하루 오늘 걸려다가. 잠깐만요. 잠깐만. 말이 돼? 안 되잖아. 카페 가서 쳐보자. 3.3593. 오류인가 정상인가? 유기병 문신처가 보유해 보인다. 아, 잠깐 우리 댕댕이 좀 조용히 시킬게요. 나 머리카락도 안 묶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씨, 오늘 뭔 짓이야 이게? 20분이야 지금. 아니, 무슨 가이드라인이 뜨지 않나?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어제 다른 윈도우에서 제 아이디로 로그인 됐다고 떴거든요? 내가 조치를 보는 시간이 없어서. 야, 설마가 아니겠지? 이거 내 컴퓨터인데 이게 뭔 상관이야? 원격 조정도 한거 아니야? 이거 뭐야? 아니 한글 패치까지 돼 있잖아. 한글 패치가 돼 있는 게 말이 돼? 아니 한글 패치 내가 따로 한 건데 업데이트 되면서 한글 패치까지 된 거야.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댓글도 없어. 카페 댓글 없는데? 잠깐만. 아니. 세이브 호환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업데이트가 돼 있냐고 3.9인데 아니 왜 버전업이 돼 있어 버전업을 안 했는데 아 일단은 3.93 패치 노트부터 읽어볼게요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그리 식감에서 보이지가 않네. 플레이어가 성을 포위했으나 적군이 성에서 나와 교전한 후 승리 혹은 패배 시 화면이 멈춘 영상 패치. 3.92에서 그 버그 맞았네. 그게 버그여서 멈춤 현상이 버그였고. 멸망한 세력의 왕이나 망명, 이 거부된 영주는 펜도를 떠나는 날 이름을 바꾼다. 그래, 왕이 이름 바꾼다 그러고. 총과 석궁도 업그레이드 해준다. 왕의 무기 받기 전에 인벤의 여유가 있는 책. 아, 왕의 무기라는 게 생겼나 봐. 됐고, 그딴 거는. 후할 영주들이 진영을 쓸수 있다. 원래 못 썼나 보네요. 아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업데이트 됐다고. 발론브레이 토너먼트 화려한 석궁 들고 나옵니다. 도노반의 숙련도가 50 증가합니다. 사극도 6세 풀세팅 피닉스 새로운 기능 룬가 모드를 가지고 펜트 클라라스에게 말하면 뭐 주는 것 같다. 잠깐만, 나 자동 업데이트 했다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뭐 그런 기능이 있는 거야? 난 3.93이야 그냥.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내가 모드를 깔아서 한글 패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그런 기능이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네. 멈춤 현상이 처리가 됐다 그러는데, 아니 그딴 걸 떠나서 이거는 할 수가 없지. 만약 내가 3.93 하다가 막 즐기고 있는데 3.94로 패치돼 버리면은 세이브 파일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걸 떠나서 왜? 아니 왜 자동 패치가 돼? 아니 업데이트 이후 아니 업데이트가 자동 됐는데? 원래 자동 혹시 원래 자동으로 되는 건데 내가 뭐 어떻게 잘못한 건가? 뭐 예를 들면 3.8 버전이랑 3.9 버전은 호환 안 되고 뭐 그런 건가? 아니면 뭐 세이브 파일이 다 사라진 거야? 나 잠깐만요. 제가 네이티브를 한번 켜볼게요. 아씨 어이가 없네. 아니 어이가 없네. 아,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 3.92 버전을 했는데 갑자기 3.93 버전으로 업데이트됐다거나 그러신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있잖아, 바닐라는. 가장 최근에 한 거. 버전업이 자동으로 됐어. 아니 3.93이야. 아니 말이 아니 잠깐만 내 유튜브로 들어가자. 아씨 어이가 없네.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자동 업데이트 같은 게 있어?
씨. 짜증나. 어제 별모소에서 어그로 끌어서 벤준에 있는데 걔 싫어요 달고 다니네. 유튜브 신고 어떻게 하냐? 기타 신고 옵션. 뭐 그런 거 없어. 유튜브는 뭐 그런 것도 없다야. 싫어요 하나는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여러 개가 있어야 문제가 되는 건데. 몇 페이지 하지도 못했네. 2페이지 정도? 스카이림 43화까지 했네. 뭐 없냐? 어떻게 뭐 처리하는 방법? 아, 혹시 이거 마블 3.93으로 막 패치된 사람 있나요? 아, 당황스럽네. 근데 이거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마블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싫어요를 많이 주면은 채널이 없어집니다. 전에 영상으로 봤는데 달빛뮤즈인가 하시는 분 50만 구독자인 분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가 악의적으로 올렸는데 악의적으로 막 고소 막 저작권 침해 신고했는데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채널이. 연간 영상으로 이렇게 떠 있더라고. 왜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영화 소개 유튜브 영상 많이 봐서 그런가? 어찌됐건 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3점 어째 어떻게 이거? 저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저녁쯤에 올라오지 않을까? 3.93으로 업데이트했는데 자동 업데이트. 자동 업데이트. 아, 힘들다, 나. 오늘 너무 힘들어. 오늘, 뭐야. 켰는데 무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뜨지 않나. 팬도르에요. 뭐 자동 업데이트에서 세이브 파일, 이게 제일 커. 뭐, 어쩌라는 거야, 나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야? 3.93은 검색어에도 없어. 어제 업데이트 됐나봐. 아, 어젠가 봐. 3월 14, 예, 뭐야. 2018년 12월 11일에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근데 12월 10일에 지금, 12월 10일에 댓글이 있네, 카페에. 12월 10일에 자동 업데이트 된 거야, 그럼? 왜? 아, 일단 오늘은, 내가 찾아보던가 어떻게 아니 이게 모드별로
버전이 다르면은 선택을 해서 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이티브로 돼 있더라고요. 3.93 버전이 난 있길래 이거밖에 없어요. 눌러서 켰는데 그건 줄 알았는데 진짜야? 이거 진짜야? 아니 3.92 맞는데 나 전영상? 3.93으로 업데이트 된게 맞네 자동으로. 왜 업데이트 됐냐고. 아니 세이프 파일 어떡할 거냐고. 업데이트 된 거는 와 어떡할 거야 이거. 야 보더랜드 초 저작권 고지 계속 온다. 그 음원 저작권. 야 게임 공식에 들어갔던 저작권 이거 작년에 들어간 건데 계속 나와. 내가 이래서 보더랜드를 할 수가 없네 이러면은. 저쪽 근데 보더랜드를 그러면은 내 음악 틀고 해야 돼 팬더루처럼? 그걸 떠나서 지금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하냐고. 아 이거 뭐할 수가 없잖아. 구독자 수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드냐? 하루 만에 10명 늘었는데 나 거의 안 늘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자 수가 늘었는데 팬도를 걸을 수도 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돼! 나. 이거 보면은 진짜. 뭐, 이 새끼 왜 하루 만에 업데이트하고 와서 뭐술 먹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업데이트 하고 오면은. 전 업데이트 파일이 있지 않나요? 애초에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저는. 아니,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있어? 아니, 그런 기능이 있을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업데이트를 내가 가서, 아니, 모드를 내가 가서 까는 건데. 스팀이 켜지면서 업데이트 되는 거야? 뭐, 업데이트 목록 그런 거못 봐? 특집 탐색. 다운로드 들어가 보자.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아, 이거 다운로드 현재 게임 받고 있는 양이네. 아, 씨, 나 이거 씨. 존나 싫다, 진짜. 아. 나 스카이림 오늘 실행으로 돼 있는데? 왜? 혹시 이러면은 나 스카이림 하다가 모드 막 오류나고 튕기고 그런 거 혹시 실시간 업데이트해서 그런가? 도구. 아, 속쓰려.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스팀 자동 업데이트라고 해보자. 스팀 모드 자동 업데이트. 스팀 자동 업데이트. 찾아보자. 스팀 자동 업데이트 어떻게 풀죠? 예전에 라자스 갑자기 버전 업돼서 예전 세이브 파일 날라갔는데 한글화 쓰시는 분들 자동 업데이트 풀고 많이 쓰시는 모양인데 전 설정을 못 찾겠어요. 오프라인 모드로 들어가기 스팀에서 없어졌어요. 한글 하시는 분들 다운그레이드해서 할걸요. 뭔 소리야? 나 잠깐만요. 잠깐만. 실화야? 아니 내가 여태까지 3.8 버전 하면서도 업데이트 됐을 거 아니야? 내가 했잖아요? 아니 왜 댓글 달려서 내가 3.8 버전을 하면서 업데이트가 됐다는 댓글이 달렸거든요? 계정 정보. 계정 보안.
환경 설정. 너무 싫다야. 자, 오프라인 모드로 들어가기. 아, 나 뭐, 스팀 해킹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 어이가 없네. 어떻게 이거? 가장 최근에 접속한 윈도우 그런 거못 보나? 평가 있네? 내가 한 평가도 볼수 있고, 내가 평가도 했어, 다른 게임? 내가 산 게임 목록. 아. 만약 이거 다운그레이드를 할수 있으면은, 이제 하겠습니다. 다운그레이드 해서 진행이 되면은, 혹시 가능한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안 되면은, 뭐 세부전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솔직히,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마블 지금도 지겨웠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막막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지금 하는 게임이 없어요. 제가 스카이님 마블 발더스 게이트 이거 하던 거 이거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게임이 좀 권태기가 와서 너무 게임이 요즘 재미가 없어서 뭐 하고 싶은 게임도 없고. 근데 여기서 마블 빠져버리면 나 스카이림이랑 발더스만 해야 되는데 못해. 할거 없어 나. 아, 어떡할 거야 이거. 그리고 혹시 기존에 했던 게임들 중에 혹시 뭐 원하시는 게임 있으시면은 추천하시면은 네, 받아서 하겠습니다. 혹시 보더랜드는 제가 보더랜드 2는 하려고 그랬는데 유튜브 저작권 음원이 계속 뜨더라고요. 뭐 방침이 바뀌면서 음악들 저작권 등록이 되면서 점점 음원이 뜨나 봐요. 원래 안돼 있던 음악들이. 그래서 어떻게 저기 뭐 적으시면 제가 사서라도 할 테니까 상황을 보고. 제가 원컴퓨터 송출이라서 너무 고사양 게임은 약간 깨집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어찌됐건 차후에 조정을 하는 걸로 하고. 다운그레이드나 혹시 업데이트 돼서 뭐 세이브 파일 사라지셨다 하시는 분들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본인도 이제 사라지셨다 하시는 분들은 12월 10일 날 됐다니까 오늘 어제나 오늘 접속해보고 사라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업데이트가 되면은. 아, 속이 쓰리냐. 아, 뭐 그런 거 같고요. 저기 저는 뭐 일단 완결. 다운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하겠습니다. 세이브 파일이 그럼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근데 백업을 안 하고 다운그레이드를 하면은, 아, 한글화 하시는 분들이라 그랬으니까 한글화 하는 분들은 이제 다운그레이드해서 그 버전을 한글화 한다는 거 같네요. 그럼 나 세이브 파일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뭐 해결법이 있으면은 뭐 어떻게 찾아보고 하겠고요. 없으면은 한동안 마블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세상에 말도 안 된다, 야. 아니, 어제 쿠알리스 보석 4개 먹고 나 오늘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하면서 켰거든요? 솔직히, 어제가 아니라 저번이지. 12월 9일 이전부터는 나 솔직히 좀 노잼이라고 생각하고 켰는데 오늘은 기대하면서 켰단 말이에요. 왜냐면 쿠알리스를 4개 먹었으니까. 어? 상황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쿠알리스 오늘 많이 챙겨서 주인공 찍고 지사는 오늘 못 찍어도 동료들 업글 하고. 이제 즐김 되는 부분인데 뭐죠? 근데 사실 그렇긴 해. 공성 보니까 업데이트해서 1 테크에서 보니까 내가 공성을 할때 나오는 병사랑 싸웠을 때 지면은 후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그 버그 있었죠.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업데이트됐다고 하고 차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모드를 하던가 할게요. 나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뭐 하.
생방송은 킨 채로 녹화만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에 마블만 보시는 분들은 다음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